either all the alone or can't want an answer, it's not in my mind. We're gonna travel. (11일) 금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And I can't quit, goddamn. Maybe I'm just broken. And I'll never admit it. But I wish that I was younger. Yeah, 26 and rich. How the hell did it come? Yeah,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첫 곡은 라우브의 26였습니다.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숫자나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2인 것 같아요. 2나 22나 숫자 2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저의 주민등록번호에 2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님께서요.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619입니다. 마마무 데뷔일. 제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에도, 메일 비밀번호에도 항상 619가 들어간다는 TMI 전합니다. 오우, 619. 그렇죠. 619는 제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저도 그런 숫자죠. 청귤 에이드님, 저는 숫자 7이요. 행운의 숫자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등번호가 7번이거든요. 문 대표님, 등번호는 22번이죠? 그쵸? 빙고. 맞습니다. 자, 영준님, 저는 0이요. 제 이름에 0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크고요. 제가 올해 딱 20살이 됐거든요. 언니는 20살 때 어땠어요? 20살 때. 20살 때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디션도 막 보러 다니고 막 부천에서 서울로 막 엄청 힘들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희망적인 얘기를 좀. 20살 때 힘들었는데 어떡해. 20살은 힘들어면 안 되지. 나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힘든 기억밖에 없었어. 좋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좋은 거, 성인이 됐다. 이제 내가 그래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고, 오, 또 저희 작가님께서는 영화관에서 19세 관람가 볼 수 있다. 저는 그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여튼 성인이 돼서 제가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20살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실 분들은요, 숫자 11과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은 별난 캠프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 캠핑의 컨셉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추리예요. 저 추리 완전 좋아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차차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캠퍼, 이분들을 해시태그로 소개를 해보자면 샵 구호천재, 샵 세계관 맛집, 샵 포포몬스 장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셨나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문의 아이들 호스트 아이들 미연입니다. 채팅창 바로 위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소문의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해요.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일주일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네, 밤이 깊어져 가는 시간, 비밀스럽게 열리는 우리만의 캠프, 문나잇 별난 캠프. 오늘의 캠퍼를 소개합니다. 이분들과 만약 캠핑을 가면요,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바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텐션인 분들인데, 그룹 빌리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카메라 보고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예이. 와우,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 오셨는지 출석 체크를 할 건데, 한 분씩 카메라를 보고요 자기소개와 함께 각오 한마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윤 씨부터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불태워보고 가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 츠키입니다. 오늘 멤버 선배님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빌리의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정말 저번과 같이 즐기다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와,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샨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나잇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 하르나입니다. 네, 오늘은 선배님이랑 같이 재밌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오늘도 문나잇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문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빌리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자, 문나잇이 그동안 리모델링을 조금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이제 사진 스튜디오에서 캠핑장으로 스튜디오를 확장을 조금 했어요. 멋있어요. 리모델링 한 이후에 찾아온 두 번째 손님이 빌리예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나요? 뭔가 되게 더 네. 약간 푸릇푸릇해진 느낌. 그쵸, 그때는 약간 레드 느낌이었는데. 네, 약간 프레쉬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캠핑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어요? 네. 어땠어요, 캠핑할 때? 저는 그 카라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거를 대여를 해서 친구랑 친구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재밌겠다. 너무 좋고 아침에 먹은 닭볶음탕이 지금 생각나네요. 맞아요. 딱 캠핑에는 또 먹을 거와 네. 그 다음날도 바로 또 먹을 거 탁탁탁 하는 게 또 그게 더 너무 좋은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아이스박스에 웰컴 음료가 있대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꺼내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땐 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웰컴 음료래요. 아, 지금 작가님 화나셨네요. 웰컴 음료래요. 웰컴 음료라고 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요 해본다면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캠핑을 하고 싶은지 제가 한번, 첫 번째는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편리한 글램핑. 요즘은 뭐 여름에 가도 에어컨도 달려있고 막 다 그렇거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만들고 설치하는 오픈 캠핑. 이렇게 막 뚝딱뚝딱뚝딱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차에서 먹고 잘 수 있는 카라반, 차박 캠핑 있는데. 자, 그럼 동시에 한번 여쭤볼게요. 1, 2, 3번 중에 뭐가 좋은지. 네. 자, 하나, 둘, 셋. 3번! 잠깐만요. 자, 저 수아 씨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2번은 아니다. 다들 고생하고 싶진 않다. 다들 조금 약간 그래도 편하게 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쉬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막 텐트 치고 이렇게 막 불 지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취미가 캠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나잇이 캠핑으로 바뀐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 막 이제 받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텐트 하는 게, 그거 할 때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좀 되게 좋은 취미더라고요. 뭐 바뀌신 분 있나요, 2번으로? 저 2번 뭔가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네,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그게 너무 좋아. 이게 못 받고 막 이러는 게. 네. 그리고 또 같이 거기 잡아줘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잡아줘. 잡아줘. 해보자. 네, 그런 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되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코너가 별난 캠프예요. 저도 이 코너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냥 캠프는 아니고요. 미스터리와 추리가 더해진 캠프라고 합니다. 마침 빌리도 미스터리 추리랑 연관이 깊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너 시작 전에 해시태그로 빌리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빌리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자, 9호 2번! 5, 6, 7, 8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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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민가 잠깐만 하람씨! 자, 나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하람씨 잠깐 눈을 아니야 아니에요. 아, 2번인데 어 착각하셨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네. 어. 저는 긴가민가 요 하려고 아, 했었어요. 네. 그런 거죠. 어 저는 지금 몇 번까지 있어요. 아, 이제는 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50번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뭔가 개수를 세기를 포기를 한 거. 아 그치. 네. 뭐 하루하루 거의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외워 이제? 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아, 많이 하게 하고 싶고 빌리가 달라졌다. 아, 어떡해. 빌리가 달라졌다. 지금 이거 문나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저희 더 추가했어요. 근데 지금 나왔을 때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네요. 맞아요. 아이디어가 많아서 되게 하루하루가 생기긴 하지만 하루하루 생기다 보니 맞아요. 이게 몇 번째인지 까먹는. 네. 자, 그러면 9번. 아, 5, 6, 7, 8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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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가민가 야! 잠깐만 뭔가 좀 비슷해 계속. 똑같은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 아 또 아니야 잠깐 달라 달라 니가 되게 다르네. 뭔가 비슷해. 근데 대사가 똑같아. 아까랑 좀 되게 똑같은데 하람 씨는 계속 반박자가 느려요. 이게 뭘까요? 이건 어떤 아니, 이유일까요? 아 저희가 사실은 긴가민가요라는 곡으로 저희 돌아왔어가지고 네. 이번 활동에는 긴가민가요 구호를 하자 이렇게 맞춰서 제가 평소에 막 많이 했는데 네. 그 진짜 2번과 9번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조금 혼동이 와가지고 그 진짜 2번 해봅시다. 살짝 원래 네. 오리지널 버전 2번 뭐였지? 잠깐만 뭐였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수현 씨 지금 가물가물해요. 가볼게요. 2번 5, 6, 7, 8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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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집중 예 하람씨 안 외쳐요. 아니에요. 중 이렇게만 했어. 아니에요. 아닌거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좀 멀리서 잘 안 보였던거죠? 좀 이렇게 저희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아 그런 선배님과의 네. 수아씨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집중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빌리가 이렇게 많이 성숙해져서 왔어요. 좋습니다. 다음은요 세계관 맛집이에요. 세계관을 얘기하려면 이제 지난 2월 24일에 발매된 앨범 얘기부터 또 해야겠죠. 앨범명이 뭐죠 수아씨? 네 저희 이번 앨범명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입니다. 잠깐만 하람씨 뭐라고요?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입니다. 자 특히 뭐라고요?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 어 괜찮네요. 지금 다들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일단 챕터 1이에요. 좀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훅 들어갑니다. 네. 지금 또 화면에요 커버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뻐 이뻐 뭔가 굉장히 되게 동화 속 호텔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수현입니다. 우선 네. 제가 이 앨범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네. 저희 이번에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을 정말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꿈과 무의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빌리만의 스타일 자 NG 잠깐만요. NG. 지금 잠시만 여기 봐주시겠어요? 네, 아, 자, 네. 네. 누가 좀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아, 수현입니다. 수현 씨요, 네. 네, 저희 이번 앨범 명이죠. The 네.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1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네. 높은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꿈과 무의식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빌리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풀어나갈 노래이고요. 그리고 네. 지난 시즌에 네. Snow in Night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선보여드렸잖아요. 알죠, 알죠. 네. 그 노래는
사실 이번 시리즈의 프리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멀티 세계관의 시작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챕터 1인가요? 네. 시작이라. 오. 그러니까 이 챕터 1을 그 앞에 이제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챕터 1을 보고선 아 이제 시작이면 네. 앞으로 또 팬분들이 진짜 볼거리도 정말 많겠다 이런 또 기대감이 또 들게 되는데 포항항항님께서요. 제가 빌리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스토리 필름 보는데 웬만한 미스터리 영화 한 편 뚝딱이더라고요. 게다가 세계관 OST까지 대단해! 라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그럼 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쉬운 시군요. 아, 네.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빌리의 세계관은 빌리라는 네. 한 아이의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미스테리한 사건 속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꿈과 상상의 공간, 그리고 현실을 오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은 지난 1집에서 다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공간과 그리고 다른 시점에 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박수! 오~ 박수! 완벽했대. 완벽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따로 스토리 필름을 촬영을 했잖아요. 네. 스케일이 엄청 났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스케일이었나요? 좀 팍팍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정도다. 일단 제가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습니다.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또 열심히 제가 눈빛 연기를 또 열심히 했고 네. 이번에 저번 필름과는 다르게 또 다른 네. 느낌으로 멤버마다 이제 각자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네. 또 연기를 되게 열심히 펼쳤거든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연기 촬영하면서 이제 과몰입한 멤버가 또 있다고 또 하던데 다들 어떤 역할이었나요? 역할이 또 정해져 있었나요? 네네. 네. 네. 저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뭔가 빌리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그 기억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아서 혼자서 이제 집에만 지내는 조금 외톨이 좀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20살이었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이었나? 네, 20살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또 치키 씨는요? 네. 저는 지난번 림발리 할 때 있던 이야기를 네. 이제 이번에 컴백했을 때는 잊어버리고 그거를 없었던 그 일처럼? 기억을 일처럼 지내는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대권이 와요. 네. 빌리가 부르는 초대권이 와요. 특히 보고 오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지? 뭔가 모르는데 너무 슬프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연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딱 그 감정을 다 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현 씨는요? 저는 햄버거 가게 알바생이었습니다. 오, 먹었나요, 햄버거? 못 먹었습니다. 아쉽네요. 그 햄버거 집 좀 아쉽네요. 네, 너무 네. 수제버거 집 맛있는 집이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그림의 떡이었다죠. 네, 또 수현 씨는요? 아, 네, 저는 컨셉 필름에서도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 세계관이 네, 연결이 되네요. 네, 거기서도 네. 이제 제 본 직업에 충실히 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연습하다가 저도 빌리라는 아이를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카드를 받고 딱 떠올라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오, 다 이게 뭔가 잊고 살다가 딱 기억 속에 딱 새기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며? 저는 약간 그 혼자 사진을 많이 찍는 약간 인생네코 같은 걸 많이 찍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진이 나오는 데서 초대장이 나왔는데 내 사진이 아니라 초대장이 나온다? 네, 빌리 그게 나왔는데 저는 약간 무서운 것보다 약간 기다렸던 사람? 이거를 기다렸어가지고 아 기다렸어 하고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약간 그런 거네요. 기다렸어 이렇게. 좋습니다. 하람 씨는요? 네,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19살 수험생 역할을 했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여름 어느 날에 대한 시점이었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학생 그 다른 배우분들도 오셔서 네. 되게 잘 촬영을 했고요. 네. 저는 좀 차가운 성격? 좀 공부 때문에 지쳤나 봐요. 그래서 좀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어가지고 책 안에서 초대장이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네.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그냥 버려요 제가. 한 장. 어머. 그리고 보고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이거 쓰레기인가 하면서 버리는데 한 네 번째 초대장부터 빌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빌리구나 하면서 그 빌리의 상상의 세계로 가는 그런 빌리가 화장실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주잖아. 원래 기회는 한 번뿐인데. 우리는 그걸 알았나 봐. 지금 초대장을 우리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고맙다 빌리야. 지금 너무 좋아하네. 네, 너무 좋아했네요. 좋습니다. 자, 수아 씨는요? 네, 저는 약간 이런 반항기가 조금 있고 반항적이고 뭔가 삶이 약간 지루하고 네. 이럴 때쯤에 뭔가 이제 자판기를 제게 뭐 하나 먹어야겠다를 싹 뽑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자판기를 막 발로 차고 때려 부시군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초대장이 딱 나와서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또 기대를 하면서 되게 흥미를 그런... 가지고 사는 친구였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OST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OST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앨범으로 발매를 했는데 네. 멜로망스 정동환 선배님께서 저희 네네. 작업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음악을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작업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대요. 스토리필름 러닝타임 11분 매월 11일에 특별한 떡밥을 준 것도 그렇게 빌리에게 숫자가 11이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1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번 컨셉 필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네. 11번의 계절이 지난 어느 날에 대한 컨셉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세계관 영상에서도 11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또 맞춰서 네. 이렇게 드라마처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에도 저희 수록곡 가사에도 계속 11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11시 11분에 저희가 컨텐츠도 올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11이라는 숫자가 저희 빌리 세계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똑똑하네요. 자, 혹시 웰컴 음료.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서 웰컴 음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좀 건조해요. 네, 건조해서 열면은 그렇게 열면 됩니다. 오케이. 네, 웰컴 음료. 물! 예! 나도 물! 갖고 싶죠? 특별한 얼마죠? 나우 물!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네. 여기가 또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1이라는 이 의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제가 만약에 팬이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서사 맛집, 세계관 맛집, 빌리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도 궁금한데요. 제목이 긴감인가요? 자, 어떤 곡인가요? 네, 수아입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 긴감인가요? The Strange World는 베이스하우스의 정글 장르를 접목시킨 일렉팝으로 예. 정말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신스베이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오. 그리고 또 이제 필름에 이어서 우리가 어른에 대하여가는 과정 중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되게 옳은 건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감정과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이니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오. 자, 작가님 그 앞에 이 글 좀 삭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하람 씨, 무슨 에? 곡이죠? 그 긴감인가요라는 곡은요 네. 되게 신나고요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간단하네 네 타이틀곡이고 표정이 되게 확확확 바뀌는 게 포인트 안무가 있는 아까 무슨 하우스 네? 무슨 하우스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요 집이요 빌리 하우스 How to Billy 네 그런 가사가 나오고요 네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보니까 수아 씨가 정말 정말 많이 외웠네요. 그러니까 중독성 강하고 완전 또 좋은 노래입니다. 여기 또 긴가민가에서 볼 수 있는 빌리의 매력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볼까요? 누가 뽑아볼까요? 수아 씨가 먼저 뽑아볼까요? 세 가지. 네. 일단 긴가민가요는 정말 중독성이 있고 네. 멤버마다 킬링 파트가 또 있고 네. 또 표정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무대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대를 보면 더 몇 배로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매력이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음 분도 얘기해볼까요? 세 가지 정도만 한 명만 더 얘기해볼까요? 네, 저희 네. 첫 번째는 저희 댄스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치키의 댄스 브레이크가 이번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수원이가 말한 것처럼 표정 변화가 이번에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긴가민가요인데요. 네. 네, 저희 표정 변화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네요. 네, 웃었다가 네.
갑자기 정색했다가 이런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많이 연습했고요. 네. 세 번째는 멤버들만의 멋있는 킬링 포인트. 정말 그 정도로 뽑는 거네요, 킬링 포인트를.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되게 주목해 주셔서 봐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긴가민가 할 땐 빌리 노래를 듣자님께서요. 저 긴가민가요 후렴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무래도 중독된 듯 빌리야 책임져 어떡할 거야. 와 라고 하시는데 후렴구 한 소절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네, 좋습니다. 5, 6, 7, 8 Can't explain 또 특이하다 해 말 못해 왜 긴가민가요. 와우 이러니까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멤버들이 뽑는 다른 뭐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딱 진짜 이 곡 중에 지금 몇 분 이 안에 진짜 이건 꼭 킬링 포인트다 이 후렴 빼고 포인트 안무 빼고 저는 꼭 소개하고 싶은 파트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아니 파트에 언니가 하 하고 딴 해가지고 조금 바뀌는군요. 완전 확 표정 변화를 주는 파트가 있는데 볼 때마다 조금 놀라워가지고 한번 우리 보고 놀라볼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자리에서 네 가볼게요. 5, 6, 7, 8 놀라셨습니까? 와, 놀랐습니다. 와우.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해시태그가요. 퍼포먼스 장인인데요. 데뷔 4개월 만에 이런 수식어가 생겼어요. 와, 근데 진짜 뮤비나 이런 무대를 보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이제 보고 왔는데. 저 장난 아니던데요. 빌리가 더 멋있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아 진짜 이 친구들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배울 점도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빌리 몽몽님께서요 데뷔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그룹인데 무대 보고 입덕했어요. 이렇게 실력 좋고 무대 잘하는 빌리 왜 안 좋아해? 모두 다 빌리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K-POP 장인님께서요. 우리 빌리 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들 표정 연기가 수준급. 특히 초단위로 표정 바뀌는 게 감동 포인트.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걸요. 퍼포먼스 장인 영원히 혀 라고. 영원히 혀. 어때요? 퍼포먼스 뭐 무대 장인 이런 장인이란 수식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 데뷔 전부터 되게 무대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또 퍼포먼스도 좋다고 해주시고 무대도 또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더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더 보여드리고 싶고 딱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치키 직캠 안 본 사람 1도 없어 님께서요. 우리 치키 이번 긴가민가요 직캠 영상 250만인 거 실화냐고. 혹시 치키도 직캠 영상 댓글 봤나요? 내가 다 뿌듯하는데 영상 봤나요? 네, 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실지 사실 진짜 몰라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진짜 댓글들 많아서 제가 약간 무대 장인이나 약간 그런 표정 최고 이렇게 제가 연습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표정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거 앉아서 네. 또 표정 변화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멤버들이 또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어느 부분? Can explain? Okay. Can 5, 6, 7, 8 Can explain? 더 특이하다 해 말 못해 왜 긴가민가요? 와! 괜찮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어. 진짜 초단위로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치키잖아 내 쪽 체면감이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요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났대요. 너무 빨라. 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의 긴가민가요. 예.
네, 스튜디오 문나의 빌리의 긴가민가요 듣고 왔습니다. 방금 하루나 씨가 확 변한 표정을 너무 잘 보여줬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표정 변화 그리고 또 무대 장인의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무대를 또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빌리와 별난 캠프 중이고요. 저희 캠프에 컨셉이 있다고 했잖아요. 추리. 자, 추리를 잘하는 멤버가 있나요? 추리 소설은 좋아합니다. 오~ 네, 저도 소설을 좋아합니다. 추리 소설은 좋아합니까? 네. 그럼 뭐 방탈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너무 방탈출 좋아해요. 오, 일단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좋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또 사실일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군지 랭킹으로 추리해봅니다. 문라이 랭킹 클럽. 저희가요 미리 멤버들에게 어떤 주제를 드렸어요. 주제에 맞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리랑 랭킹을 매겨볼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팀에서 셀카의 제일 진심인 멤버는? 이라는 랭킹인데요. 이 랭킹에서 종합순위 2위 멤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1위를 알려드릴게요. 오,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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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츄키입니다. 네. 오, 셀카의 제일 진심인 멤버는 츄키예요. 1위. 근데 중요한 건 2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멤버들이 뽑은 2위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너무 알것 같아요. 네.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아시는 분은 손 들고 외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다 같이? 아, 네. 그 정도야. 잠깐. 하나, 둘, 셋. 션! 정답입니다. 우와. 1위가 츠키, 2위가 션, 공동 3위가 시윤, 하람 5위, 수연 6위, 수아 7위, 하룬, 이게 아닌데? 잠깐만, 5위, 수연 6위, 수아 7위, 하루나. 이렇게 되는군요. 아. 자, 지금 멤버들 이 순위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저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 전혀 몰라, 진짜. 진짜? 2위 누구 했어? 저는 1위 츠키 예상했고, 2위는 하람 언니라고. 오! 나람 언니? 하람 씨가 네. 셀카에 좀 진심인가요? 저 전혀 진심이 전혀 진심이 아니라기보다는 셀카를 네. 뭔가 셀카를 찍는 거를 잘 못 네. 찍어가지고 제가 잘 찍으면은 제가 어렵죠, 많이 셀카는. 찍으려고 할 텐데 네.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네. 한 5장을 찍어서 좀 오래 가지고 있었나? 아~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막 많이 찍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는 찍고 있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찍어서 그런 게 열심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네. 나올 때까지 찍으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진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찍어요,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자, 보통 하루에 여러분들은 몇 장씩 셀카를 찍나요? 네, 좀 많이 찍을 때는 정말 많이 찍고 많이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몇 장 찍었어요? 그러면 오늘 한 100만 21 100만 22 오늘도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들어올 때까지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저 셔미 네. 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또 1위예요. 오늘로 봤을 땐. 네, 오늘로 봤을 땐. 약간... 그럼 번외로요. 멤버들 중에 이 멤버는 정말 사진을 잘 찍어준다. 1위를 한번 뽑아볼까요? 이 멤버한테 맡기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잘 찍어줄 거다. 한 사람 있을까요? 자, 손으로 가리켜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루나? 네? 루나? 지금 하루나 씨가 많은 건가요? 지금 잠깐만, 츠키 씨는 본인을 잠깐만. 본인을 했어요. 네. 지금 근데 지금 하루나가 제일 많죠? 네. 사진을 잘 찍어요, 하루나 씨가? 하루나가 최근에 되게 실력이 늘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공식 사진 작가님이 이제 문수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근데 제가 요즘 조금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좀 감을 잃어가지고 좀 떨어졌구나. 고객님들이 많이 조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루나 씨가 또 이렇게 언니도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예쁜 거 보면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모델이 이쁘다. 네. 되게 언니 여기 찍어주면서 반응이 좋아요. 언니 너무 언니 지금 너무 좋아요. 언니 이러면서. 맞아요. 또 그러면 또 찍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피사체가 이쁘니까 또 잘 찍을 맛도 나고 또 찍히시는 분은 이쁘다고 하니까 찍고 또 재밌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여기에 또 나만의 셀카 찍는 팁이 있다면 그럼 츠키 씨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츠키. 와, 저는 네. 빛이 너무 중요하는 것 같아요. 이 조명이. 네. 이제 약간 플래시보다는 네. 자연스러운 빛이 제일 이쁘게 나와가지고 자연광이군요. 저는 진짜 자기도 1위라고 선택했거든요. 본인도 네. 본인을? 네.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뭔가 이쁜 사진을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주 찍는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조명 있으면 이렇게 찍고 조명에다 와요.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건가요? 무조건 위부터 찍고 위부터 이렇게 찍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찍으면 아직 조금 안 예뻐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마음껏 이렇게 얼굴로 네.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이런 게 또 팁입니다. 네. 좋습니다. 랭킹클럽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팀에서 최신 유행템에 제일 관심이 많은 멤버는? 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합순위 아니고요 막내 하루나 씨가 뽑은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다. 일단 7위는요 하루나였습니다. 오~ 본인이에요. 왜 7위예요?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어떻게 좀 관심이 어려워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많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위를 맞춰봐야 될 텐데 다른 멤버들 감이 오나요? 막내 하루나 씨가 뽑은 1위. 우리 팀에서 같은데? 최신 유행템에 제일 관심이 많은 멤버. 아, 저는 뭔지 알,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왜 난 알 것 같지? 나 왜 알지? 맞춰주세요. 응. 혹시 빌리의 제 8의 멤버? 나 왜 알 것 같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수아 씨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네. 예,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8의 멤버는 못했습니다. 수연 언니 아니면 저는 시윤이. 오, 시윤이. 시윤이. 이유가 있을까요? 시윤이가 또 약간 그 MZ 세대의 선두자로 MZ 세대. 네, 그 되게 유행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네. 뭐 요즘 말이나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시윤이한테 배우거든요. 그런 게 있냐. 최근에 뭐 배웠어요? 최근에 쿠쿠르빙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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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르빙뽕? 그게 뭐예요? 놀리는 거야? 아니요, 이거 한번 시윤 씨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아 이거 뭔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그냥 약간 뭐 쿠쿠르빙뽕 킹받쥬 막 이렇게. 아~ 야 놀리는 거네. 약간 맞아요. 놀리는 거 쿠쿠르빙뽕? 이렇게 네, 놀리는 맞아요. 거구나. 그게 자 여러분들 다 시윤 씨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하람 언니 아니면 수연 언니가. 오, 하람 씨가 현 씨가 하람 씨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하나 봐. 아니 왜냐면 사랑하나 봐. 진짜 택배가 오잖아요. 네. 그럼 다 하람 언니가. 저 약이에요. 약. 그 약간 건강식품. 건강품. 옷이잖아요. 옷. 옷. 옷도 있지만은 옷이 진짜 대부분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최신 근데 최신 유행템이다 보니까. 유행템. 맞아. 저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의식주를 택배를 하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씨. 의식주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이제 택배로 오는 건데 그러면 다 시윤 씨로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뭔가 2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윤이가 1위보다는 2위. 본인은 2위 같다. 네. 그러면 하루나가 본 최신 유행템에 제일 관심이 없는 멤버가 누구일까요? 본인 말고. 아, 6위? 응. 있는 멤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굴 것 같아요? 하잖아요. 누구예요? 본인 말고 제일 6위로 뽑았던 친구가 누구예요? 수현이었나? 수현이었나? 제가 말해드려요? 네. 하람 씨 아까 2위로 생각하셨죠? 네. 하람 씨 6위예요. 6위예요. 죄송해요. 하람 씨. 아 7위가 하루나 씨고 6위가 그렇구나. 네. 하루나 씨가 그게 뽑았다고 네. 합니다. 자 1위 맞춰볼게요. 1위는 시윤 언니 뽑았습니다. 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다니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네. 저희 학생들한테 조금 유행인 것들을 좀 제가 많이 신조어 알고 신조어 막 이런 것들 네 신조어나 네. 조금 뭔가 그런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네. 같은 거나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루나가 뽑아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멤버가 필요해요. 맞아요. 왜 우리가 뒤처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지금은 진짜. 지금 막 세대가 엄청 빨리 필요해요. 바뀌니까 막 필요합니다. 시윤 씨가 진짜 큰 몫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요. 또 마지막 랭킹을 가볼게요. 네. 갑자기 무인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멤버 중에 한 명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때 누굴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냐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무인도에 꼭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이라고 여쭤봤는데 꼭 데려가고 싶은 멤버 이번에는 종합순위 1위를 공개할게요. 1위는 츠키입니다.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기분이 어때요 치키? 에?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네, 무인도에 제... 꼭 데려가고 싶은 멤버가 1위가 우와. 치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지?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종합순위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 치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요 멤버들이 뽑은 7위 멤버는 누굴지를 뽑습니다. 일단 1위는 치키였어요. 꼭 치키는 데려가겠다 했고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 이 친구를 그러니까 어차피 멤버들을 다 데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 순서가 이 친구다. 왜냐면 누구는 어떤 당당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런 의미를 덧붙이자면 누굴 것 같나요? 나 아니야? 날 것 같은데? 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7위 뽑은 사람 일로 나와봐. 오. 난 것 같은데. 7위 누굴까요? 제가 한 몇 위가 궁금해요. 7위 말고 제가 다른 위를 알려드릴게요. 순서. 6위? 6위요. 6위가 지금 6위가 지금 공동인 건가요? 아니. 어? 아. 션 씨입니다. 어? 오. 뭔데? 션 씨. 션 씨예요. 션 씨예요. 이유는 누구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션 씨가 아무래도 좀 이제 또 어떤 뭐 그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나요? 아 저는 그러게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무인도에 같이 데려가면은 집도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유. 뭔가 이렇게 수영해서 막 물고기도 잡아 치킨은 그걸 잘할 것 같은가 봐요. 와 진짜요? 와 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무인도에는 생존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치킨을 1위로 뽑긴 했는데 저도 그게 왜냐면 이유가 그쵸 들어봅시다. 막 생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무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 전 로망이 있어요. 무인도에 네. 가는 네. 그럼 가서 이제 치키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치키를 뭔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네 맞아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생존력에선 어떤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있으면 진짜 바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둘이 생존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몇 위 궁금한 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7위를 네. 하루나일 것 같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왜 제가 하루나를 뽑았어요? 저도 하루나 뽑았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들을게요. 뭔가 우리 소중한 막내를 뭔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똑같아요. 무인도에 어쨌든 가면은 고생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루나를 7위로 뽑았었고 저는 1위 치키로 저도 뽑았는데 네. 은근히 똑똑해요, 치키가. 은근히 똑똑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네. 맹해 보이지만 되게 똑똑하고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치키가 옆에 있으면은 잘 것 같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치키 감동받았어요. 진짜 네. 감동받았어요. 저 하루나 씨를 아마 1위로 뽑고 하람 씨로 뽑았거든요. 1위를 뽑았대요, 치키. 네, 똑같은 이유였어요. 서로 가면 되겠다, 마이가. 이유는 네. 뭐예요? 하람 씨를 뽑은 이유? 네, 진짜 너무 든든할 것 같고 와. 진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아마 할머니 1위, 션이 2위였어요. 네. 되게 감동적인 팀이에요. 하루나 씨는 또 막내여서 이제 뭔가 시키기 또 미안하다. 맞아요. 좀 아끼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막내는. 감동. 자, 미안해. 제가 봤을 땐 2위가 하람 씨예요. 아 진짜요? 네. 저 할머니 뽑았어요. 오. 저도. 오 진짜 좀 많습니다. 자 그럼 7위가 누굴까요? 7위 나야? 아니 이거 종합순이야. 종합순이 뭔가 종합순이 시윤이 같은 하나 일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제가 볼 땐 이분 저도 근데 이분이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수아 언니인가? 야 솔직히 나지. 와, 야 진짜 수아 언니 솔직히 말해. 난가? 수아 씨는 3위예요. 오! 야 나지. 컴보야. 시윤이다. 시윤이. 솔직히 저예요. 솔직히 저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이 순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가서 저를 보고 아니 아니 그냥 나 오프닝 때부터 여기로 수현씨 보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눈 맞은 적 많잖아요. 아니 또 하필 또 요 얘기하니까 아 그리고 7위를 밝혀야 할까요 여러분들? 네아 네. 진짜? 네 진짜? 아 진짜 수현씨 얼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도 좀 빨개진 것 같아요.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7위는요 다들 모르겠어요? 네 하라? 아니 7위는요
시윤 씨입니다. 오~ 시윤 씨. 4위가 4위가 하루나 씨고요. 5위가 수현 씨, 6위가 현 씨입니다. 우와. 다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네, 뭔가요? 왜냐면 시윤이가 이제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라 네. 이제 무인도에 딱 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어. 야, 집 지어야 돼. 우리 사냥해야 돼. 열매 따야 돼. 이러면은 이제 나무에 올라가려다가 하늘을 보고 또 하늘 보고 또 감성에 젖어서 완전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저는 제 생각도 저는 마지막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무인도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거고 뭔가 생존 그런 마음이 딱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맞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멤버들이랑 하면 또 그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또 저는 씨가 네. 되게 감성적인데 또 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되게 나름 이렇게 뭐 해야 한다 약간 저도 이런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강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네. 맞아요. 시윤씨 저도 8의 멤버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7위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 다 같이 가면 7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이.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다들 7위야. 혼자 가면. 왜냐면 혼자 나 이제 뭐 하지? 진짜 완전 포기. 네, 우울의 끝을 달거든. 나 뭐 하지 여기서? 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화장실 어떻게 하지? 이럴 것 같은데 와, 이제 팀이 우리 또 빌리가 같이 가면 그렇죠. 다 각자의 역할이 또 정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랭킹 클럽 멤버들의 숨겨진 마음을 랭킹으로 살펴봤고요. 저희가 멤버들에게 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도 들을 수 없었던 멤버들의 비밀이나 TMI를 말해달라 직접 제보를 받았거든요. 오직 빌리만 알고 있는 비하인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빌리의 진실 게임. 와, 진실 게임. 궁금하다. 네,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멤버들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잘 듣고 추리하면 되는데요. 만약 진실 게임을 하다가 제보자와 당사자가 본의 아니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아 있잖아. 우리도 사람이지만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스튜디오 한 구석에 진실의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만들어놨습니다. 뭐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이죠? 일까 방금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완전 진짜 여기 네. 다 해놨어요. 저 뒤쪽 뒤쪽에 있습니다. 이 커튼을 젖히면 있을 거예요. 자, 그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1분 동안 보내다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좋게 좀 화내지 말고 그냥 좋게 어차피 우리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추리를 잘한 분께는요, 여기 이제 문나잇 뽑기함이 있어요. 이 뽑기함의 선물 3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는 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리해서 맞히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진실 게임 첫 번째 제보 갑니다. 치킨은 야 진짜 무서워. 이거 타는데 오래 걸려요. 에? 수아 씨의 제보입니다. 수현 뭘까요? 수현 씨 갑자기 지나는데 치킨 머리 말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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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번에 언니가 제보했잖아요. 안녕. 이거 수아 씨가 제보한 건데 맞습니다. 자, 치킨 씨 팩트 체크를 갈게요. 진실인가요? 진심입니다. 진실입니까?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네. 진실이에요. 머리 말릴 때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지금 머리가 이 정도인데 네. 이만큼 길일 때는 진짜 전 40분? 와.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머리숱이 수시가 많아가지고 네. 40분 걸려서 진짜 시간 없을 때는 아프잖아요 그러면 네 응. 진짜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간 걸릴 때는 언니들이나 도시들 다 도와주면서 진짜 해주실 때도 있었어요. 네. 40분 정도면은 근데 또 탈색이라 이런 거 하면 더 안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랬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공감됐죠. 네, 네, 진짜. 제가 특히 마음을 읽었어요. 막 특히가 네. 눈이 막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밤에 머리를 감는 편인가요? 아침에 감는 편인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간 걸리는데
자면 더 이렇게 웨이브가 되거나 그쵸, 하니까 막 눌리고 하니까 네, 아침에 곡 감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감으면 또 시간을 또 일찍 일어나야 되네요. 맞습니다. 와, 또 스키만큼 걸리는 분 있어요? 머리 말리는데? 그 정도는 아니, 40분까지는 아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이건 좀 오바다. 네. 아, 이건 좀 근데 진짜 탈색모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진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붙임머리까지 막 하시는 분들은 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또 아, 여기 츠키 씨에 대한 다른 제보를 받아볼까 하는데 아 근데 이것보단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츠키 씨가 보내준 제보를 갈게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시언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많이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뭘까요? 시언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너무 놀랐어요. 수현. 네, 수현 씨. 이거 맞추면 정말 대박인 거. 진짜 진짜 대박. 이번 연도 된다. 이거 아주. 이번 연도 되는 건가요? 아, 이미 됐어. 왜냐면 첫 번째 걸 너무 바로 맞추셔서 이미 됐어요. 시언이가 네. 빨리 나와서 준비를 빨리 해서 원래 늦게 준비를 하는 친구인데 되게 빨리 나와 가지고 놀랬다. 수현 씨 무슨 일이에요? 너무 아파. 진짜. 전남입니다. 맞아요? 수현 씨 이번 년도 된다. 된다. 와, 된다. 된다 언니. 잘 부탁해. 대박. 잘 부탁해 언니. 같이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거 문제 뭐 읽고 왔어 아니죠? 지금 이 문제는 제 대본에밖에 없거든요. 와 무서워. 정확히 말할게요. 제일 늦게 준비하는 멤버인데 두 번째로 빨리 준비해서 많이 놀랐대요. 두 번째로. 네 맞아요. 네 제일 늦게 준비하는데 두 번째로 빨리 나오니까. 우와. 저 그게 언제였나요? 이제 스케줄 시작할 때 뭐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상 뭐 마지막이거나 아마 좀 뒷줄에 뭐 있는데 네. 나갔는데 완전 빨리 있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와 그때 아마 수아 언니도 같이 오, 오늘 맞아, 빨리 준비했네 무슨 일이야? 해서 네 그래서 와 최고다. 언니, 네 준비 빨리 할 수 있구나 했어요. 오. 자 현 씨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진실입니다. 와 어떻게 빨리 준비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늦게 준비를 하는데 두 번째로 두 번째였구나. 다음 첫 번째 노래볼 네 다음엔 첫 번째를 노려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준비하는 멤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다고 해요. 제가 글쎄요 날마다 다른데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일찍 조금씩 조금씩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람 씨 지금 감정이 살짝 없었는데 아,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네. 요즘 빨리 나오더라고요. 네. 아람 씨 얼굴 빨개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빌리는 샵 순서를 어떻게 정한다고 하셨죠 그때? 샵 순서 메이크업 받는 순서. 네네네. 저희 조금 그냥 나누나요? 랜덤이에요. 네 항상. 아 랜덤이에요. 네. 그럼 빨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오 딱히 딱히 하람 씨 네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받는 거 좋아해요. 네 뭔가 마지막에 받아서 막 허겁지겁 나가는 게 마음이 뭔가 조급해져가지고 네. 저도 차라리 먼저 저는 먼저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침이어도 맞아요. 먼저 받고 차라리 여유 있게 네. 이게 그게 정말 좋은데 맨 마지막이면 꼭 나 때문에 늦은 것 같잖아. 마지막에 꼭 괜히 막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전 저도 네 첫 번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씨가 2점이에요 지금. 와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또 수아 씨가요 밥을 천천히 먹는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럼 션이가 보는 나만큼 느린 멤버는요? 있어요? 저희 팀 공식 거북이 오. 하루나입니다. 오 하루나 지금 뭐? 나라고?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전 놀린가요? 너는 진짜 빠른 친구였어. 아니 정말로 되게 처음에 되게 느리고 그냥 막 뭔가 느리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그냥 루나의 그 차분해. 패턴대로 차분하게 행동을 그러니까 여유롭게 행동하는 네. 근데 되게 대빠른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 씨가 느렸던 거였군요. 네, 거북이가 사실 빠르잖아요 걸을 때는. 그쵸. 아니 또 거북이가 네, 그리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쵸. 느리지만 맞아요. 끝까지 가는 그런 맞아요. 끈기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저 8의 멤버 알려드려요. 근데 이게 또 각자의 속도가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사든 뭐든 다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곳을 또 보고 가는 같은 멤버다 보니까 언젠가 또 거기서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게 또 멤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의 멤버예요. 자, 마지막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하루나 씨가 제보한 건데요. 오, 뭐지? 같이 볼까요? 아, 읽어주면 된다. 아, 뭘까요?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늦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면 팬사 때 땡땡 언니가 정말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네요. 땡땡땡땡땡 치키 하람 언니가 너무 이뻤어. 이뻤었다. 다섯 글자. 너무 이뻤어. 근데 너무 이뻤어요. 땡같이. 왜 땡이지? 땡땡입니다. 아, 지금 그래도 언니는. 지금 하람 씨를 엄청 이쁘다고 지금 칭찬을 여러 번 한 거예요. 네, 땡입니다. 땡땡이면은 네. 션 언니는 아닌 거죠? 자, 하루나 씨.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되게 똑똑한데요? 네. 본명을 썼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지? 본명을 썼을 수도 있죠. 그런 안 그랬을 것 같지만. 누울 것 같을까요? 다섯 글자? 과거형이죠. 안 봐줬었어. 근데 이 다섯 글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쉬워요. 안 봐줬었어? 에? 아, 누가? 수연 언니가? 수연 언니가? 안 봐줬었어? 안 봐줬어요? 대면 팬사 때 수연 언니가 정말 안 봐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게 이거는 이제 루나가 안 쳐다봐줬다? 네, 안 쳐다봐줬다고 제가 수연 언니 불렀는데 제가 이제 못 듣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봐요, 수연 씨가. 네, 사실 여기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땡입니다. 일단 아닌데 좀 그래도 마음에 좀 걸렸나보네요. 하루나 네, 씨의 또 부름에 응답을 못해서 좋습니다. 자, 하루나 씨 어떤 언니인지만 언니 누군지만 알려줄까요? 네, 가까웠어요. 수아 씨가 수아 씨가 불렀어요. 하람 언니가 정말 귀여웠었다.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윤 씨. 치키 언니가 정말 귀여웠었다. 정답입니다. 치키 언니 제가 옆자리였어요. 나는 하람 씨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금 치키 씨는 기분 좋고 하람 씨가 살짝. 네. 본인인 줄 알았던 거죠? 하루나 씨가 저를 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좋아해요. 오해였나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옆을 딱 봤는데 귀여운 사람이 있었다. 아, 그런 거. 언니 그 옆을 딱 봤는데 치키 언니가 그 천사? 머리띠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네네 다 귀여웠어요. 나한테도 귀엽잖아. 잠깐만요, 하루나 씨 지금 모든 저 수현 씨한테는 안 그랬나 봐요. 수현 씨가 한 말 안 하시네요. 저한테 그냥 서운했다고만. 왜요? 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 근데 애정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해주는군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해주셔가지고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줘가지고 표현을 또 잘하는 멤버군요. 그럼 여기 사실 또 제보 중에요. 하루나가 너무너무 귀엽다는 언니가 있었어요. 제보 중에 하루나가 귀엽다. 저요. 하람이. 누구요? 아닌데요? 누구요? 아니에요. 하람이. 하람 언니. 하루나가 너무너무 귀엽다라고 제보한 언니가 있었어. 하람 언니 아니에요. 션 언니. 아니에요. 수연 씨예요. 아,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나 오늘 여기서 읽는 게 많은 거 같아. 수연 씨가 하루나가 너무너무 귀엽다 그랬었어요. 돈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안 보내놓고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또 작가님께서 제가 보냈어요. 제가 하람 씨가 제일 크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냈나요? 그런 제보를 했었나요?
저 안 보냈어요. 아, 안 보냈다고 하세요. 제가 평소에 루나한테 귀엽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멤버이긴 해요. 그냥 눈 마주칠 때마다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오늘 좀 그만 귀여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멤버여서 멤버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뽑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되게 저 속상한 게 네. 데뷔 초 때는 제가 루나한테 진짜 귀엽다 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알지, 진짜. 나 알죠. 근데 아 정말 많이 귀엽다고 들으니까 또 오늘 또... 좀 서운한가 봐요. 하루나 씨, 소연 씨. 손 좀 잡아줘. 응. 오늘 앞뒤로 손을 많이 잡네요. 오늘 좀 많이 잡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이렇게 이럴 때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알아갑니다. 또 뒤에서는 또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또 앞에서 또 응원해주고 이렇게 또 마음들을 알아가는 건데 하루나 씨가 언니들을 향해 한마디를 해주세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 사랑하는 언니들 예. 항상 너무너무 제가 심심할 때 많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언니들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알죠? 저 언니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지금 감정. 수현 씨 지금 느껴졌죠? 나 울 것 같아요. 오, 지금 감동받았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감동을 또 받고 서로가 진짜 서로에게 이럴 때 조금씩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왜냐면 스케줄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이제 처음에는 말을 또 많이 나눴지만 이제 지치면 바로 차에서 이거잖아요. 왜냐면 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또 우리가 또 무대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또 얘기를 조금씩 하고 이런 마음도 알아가고 또 맞춰가는 게 팀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원래 팀은 처음부터 이게 딱 맞는 게 없죠. 이게 다 맞춰가는 게 팀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한 걸음 또 같이 만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온나의 빌리와 별난 캠프를 함께 했는데, 저는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빌리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적 친분이. 그러니까 진짜 빌리를 정말 제가 문나이 이제 앞에 이제 이 시즌 2 하기 전에 시즌 1에서도 우리 또 자주 봤잖아요. 네. 또 두 분도 같이 또 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또 시즌 2를 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또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너무 일단 너무 네. 진짜 네. 너무 네. 좋았고 네. 멤버들. 네. 오케이. 지윤 씨부터. 네. 일단 오늘 선배님한테 너무 배워가는 게 진짜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또 저희가 긴가민가로 나왔는데, 또 문나이까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열심히 건강하게 잘 멤버들과 행복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좋습니다. 치키. 네.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오래오래 나가고 싶습니다. 선배님 많이 불러주세요. 네. 진짜 오늘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뭔가 서로가 알고 갈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수현 씨요. 네, 오늘 저는 문나이 덕분에 멤버들과 손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 손을 잡아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멤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겠죠? 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수현 씨요. 네, 오늘도 문나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별 선배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은 진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루나 씨. 네,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고 또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고 수현 언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멤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초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하람 씨. 네, 역시나 오늘도 문나잇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 사실 컴백할 때마다 문나잇에서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사실 컴백을 좀 문나잇 오고 싶어서 할 정도로 진짜 사랑하는 사랑했어요. 진짜 정말요? 어머. 네, 그래서
저희 문나이 또 출연한다고 하면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막 빨리 가자고 가고 싶다고 이러는데 네. 와서 오늘도 역시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은 네. 재밌게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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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수아 씨. 네 일단 진짜 문나잇에 오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진짜 저희 멤버들끼리도 맨날 진짜 하람이가 얘기한 것처럼은 진짜 문나잇 진짜 맨날 꼭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네 이번에 나가면 이번에도 문별 선배님 본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많이 조언도 많이 얻고 힐링도 너무 많이 하고 가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하고 싶고 저희 긴가민가요도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빌리가 오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저도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빌리랑 같이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부담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또 장난도 걸고 싶고 좀 편한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만큼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도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걸 뽑아야 되죠. 오늘 추리 잘한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수현 씨. 손도 많이 잡고. 자 세 개 뽑아주시죠. 수현이 됩니다. 네 세 개 한번 뽑아주시죠. 좋겠다. 네. 하나. 보지 마시고요. 둘. 자 깊숙이도 있어요. 귀여워. 셋. 네. 오케이. 예. 자 뽑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노란색 시윤이 든든든든든 공차 망고 요구르트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꽝이 들어있는데 지금 선물 뽑은 거예요. 된다 된다 와, 좋아요 됩니다. 된다. 주황색 최고인데? 금손인데? 샤니 다 준비됐어? 뭐요 BBQ 크리스피 콜라 1.25리터 최고 와 언니 금손 어떻게 된다 된다 언니 저런 진짜. 손잡아가지고 금손 마지막 라스트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뭐야? 뭔데요? 올리브영 기프트권 만원권. 어머! 새로운 거 들어왔네. 또 좋잖아요. 가서 우리 또 이제. 알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꽝이 많은데 꽝이 많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좋은 선물을 뽑았다고 하시네요. 와. 좋습니다. 자 멤버들이랑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사고 싶은 또 올리브영 가서 네. 또 만거 쇼핑하시고 네 빌리를 보내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문나잇송으로요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남기고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갈까요? Every second, every day I spend hoping we never change Loving you Never wait or hesitate To tell me what is on your mind Really do enjoy your company I think you would agree Just where you'd rather be Is right here with me Make my day in every way No, I'll be okay when you
알 수 없는 밤 하늘 이 까만 밤 하늘 아래서 그대 내게 말해줘요 오늘도 함께 우리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